자, 여러분, 다음 운동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이입니다. 덤벨 플라이를 할 건데, 자, 덤벨 플라이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이제 밑에서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는 어차피 수직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이 오지만, 여기서 이 구간에 저항이 오나요? 덤벨로 인한 저항은 없어요. 중량감 있는 저항이 없고, 내가 그냥 억지로 정점까지 수축을 시켜주게 되는 구조인데, 덤벨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처럼 이 구간에 저항을 걸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재료. 여러분들이 수행할 덤벨. 그리고 적정한 난이도의 탄력밴드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력밴드를 다 묶어줄게요. 여기다. 최대한 그립에 방해가 안 되게 얇게 묶어주면 좋아요. 내가 여기 묶고 있는데 반대쪽이 안 묶이는 거. 지금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PT 선생님으로서 이제 미래에 빨리 그 예방접종처럼요. 이게 코로나 예방접종보다 더 효과 좋을걸? 이건 예방률이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립을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잡는 방법. 여기 이렇게 묶어놓은 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데를 피해서 손가락을 걸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거를 이제, 자, 여러분, 이 벤치는 그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안에다가 넣어,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들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플라이를 스윙을 할 건데. 자, 여러분, 원래 덤벨 플라이 할 때처럼 처음에 맞춰놓고, 살짝 팔꿈치 굽혀진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 엽니다, 흉곽. 열어놓고, 당겨 오면, 오우! 장난 아니에요. 이 탄력밴드의 탄성이 정점 수축 구간까지 수축함을 줍니다. 오우. 여러분, 이거, 존맛탱. 존맛탱입니다. 오씨. 괜찮은데? 한번 해볼래? 네, 바로 있습니다. 한번, 숙련되지 않은 조교의 시범 보겠습니다. 먹어보고 시식 후기 부탁드립니다. 다섯 개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둘. 팔꿈치 살짝 굽혀서 넘어간 다음에 여기부터 끌어. 마지막 여기 꽂혀야 돼. 그렇지. 흉곽 들어놓고 두개 더. 하나. 조금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잡고 늘리면서 좀더 내려. 그렇지. 그래서, 오케이. 그만. 내려올 때 조심해야겠네. 자, 시식 후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무게가 낮아서 자극이 안올줄 알았는데, 밴드 때문에 딱 끌어올 때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덤벨 플라이 마무리하고, 마지막 또 군대에서의 잘안 되는 운동. 뭐가 있냐면, 이제 하체 운동이, 스쿼트도 뭐 렉이 있으면 다행인데, 뭐, 전우들이 도와주면은 뭐좀 그래도 위로 올릴 수 있겠죠. 뭐 어떤 방법을 써서든. 아마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 외에도 그 부대에서 그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 이미 있을 거거든. 그런 고유의 것들은 이제 거기 가서 배우면 되고. 어쨌든, 이게 스쿼트 말고 레그 컬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걸 못해요. 기구가 머신이 웬만하면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레그컬 머신 없이 하는 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 벤치에서 스윙을 하실 거고, 재료는 여러분들이 다리 사이에 끼울 덤벨 하나만 있으면 되고, 두 번째 필수 재료? 전후. 전후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좀 잘한다. 전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후랑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로 할수 있는 레그 컬 동작이고, 이거는 뭐 원래 있는 운동이에요. 그죠? 뇌뭐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건 아니고. 자, 보면은 눕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덤벨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냥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고 이제 전우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전우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리 사이에 끼워주면, 이 발로 끼워야 되지, 발로. 자, 이렇게 발 사이에 이걸 끼워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조심하면,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들어 올려줍니다. 천천히 완전히 이완을 했다가 들어주고, 다시 천천히.
근데 어쩔 수 없이 원래 우리가 레그컬 그 동작을 할 때처럼 머신으로 할 때처럼 이 수축에 초점을 맞추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이 내려가면서 버티는 동작 있죠? 이 원심성 수축 이 동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여러분이 조금 더 강도 있는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라올 때는 확 힘이 풀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동작보다는 이것도 천천히 수행해 주시면 좋지만 내려갈 때 집중해서 네거티브를 해주는 식으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놓으실 때는 이렇게 살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입대를 얼마 안 둔 친구를 데리고 입대 전 헬스인들을 위한 운동법 한번 해봤는데요. 소감 한번. 아, 비 좀 막막하네요. 아, 막막하다고? 아니야. 이 정도면 고무적인 거야. 희망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웨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중량을 좀 높이고 그게 이제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중량 욕심을 많이 내요. 다치는 경우도 많고 자세도 많이 틀어져서 오는데 차라리 그 시간을 중량을 낮추고 정확한 자세, 프리웨이트 자세를 숙달하는 시간,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재활 운동들이나 스트레칭들을 병행해서 몸의 균형을 차라리 맞추고 어떤 기본 베이스를 쌓고 나오는 시간으로 하시면 더욱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량을 욕심내거나 그 안에서 어떤 내가 근비대를 이루겠다, 물론 근비대 할 수 있겠지만 막 과한 볼륨을 소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프리웨이트를 내가 숙달을 해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만 국군 장병 여러분의 건강한 군 생활과 명예로운 군복무를 응원하면서 군 장병, 국군 장병 여러분의 킹유진 채널 구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0만 국군 장병 정도가 구독 눌러주면 나도 구독자 60만 아니니?